네, 우선 손해사정사 시험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1차 시험은요, 재물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그리고 손해사정이론, 영어 이렇게 되는데요. 영어는 별도로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토익이나 토플 같이 공인된 시험으로 대체를 하고요. 그리고 차량은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을 봅니다. 여긴 영어가 없어요. 여기 영어가 왜 있을까요? 재물에는요, 영문약관을 씁니다. 그래서 영어가 들어갑니다. 신체는 보험업법, 보험계약법, 손해사정이론으로 이루어지고요. 시험 방법은 선택형, 객관식, 사지, 선다형입니다. 그리고 재물손해사정사의 제1차 시험 과목 영어는 아까 말씀드렸죠? 토익이나 토플 같은 그 공인 영어 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 시험을 보게 돼요. 보통 1차 시험 언제 봅니까? 예, 많이들 알아보셨네요. 예, 4월에 보죠. 그 다음에 2차 시험은 언제 볼까요? 네, 8월 정도에 봅니다. 그래서 그 텀은 한 4개월 정도 여유가 있어요. 우선 재물은 회계 원리, 해당 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책임 화재 기술 보험의 이론과 실무, 이렇게 세 과목으로 이루어지고요. 차량은 자동차 보험의 이론과 실무, 그리고 자동차 구조 및 정비 이론과 실무, 이렇게 두 과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체는 의학 이론, 책임 보험 근제, 그다음에 재단보험 이론과 실무, 자동차 보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것이 다 분류가 돼 있었는데 지금은 통합됐죠. 그래서 신체라는 손해사정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시험 방법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는 논문형 시험입니다. 이 논문형 또는 약술형, 주관식, 풀이형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약술형과 계산하는 문제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90년대 시험 볼 때는 굉장히 긴 논술형 문제들이 많이 났어요. 근데 최근에는 논술형 문제보다는 어떤 약술형과 풀이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런 출제 경향도 반드시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그럼 손해사정사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 시험인지 여러분께 제가 약간의 겁을 줄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2018년도 41회와 2019년도 42회에 대한 저희들이 합격률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거는 43회, 2020년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 합격률을 보세요. 어떠세요? 앞날이 막막해지죠? 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에 너무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합격률이 낮으냐? 응시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체 같은 경우에 많이 뽑아요. 그만큼 응시자 수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합격률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상 학원을 다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라 생각하셔도 돼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다 모든 자격증을 합치면 3,000명이 넘죠. 그렇죠? 이 3,000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10% 안에 들어야만 합격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분들보다 여러분들이 경쟁 우위에 서야만 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손해사정사 취업 전망은 어떠냐? 각 보험사의 취업 요강을 보시면 항상 써 있어요. 손해사정사 자격증 가지신 분들은 우대해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보니까 제가 몇년 동안 이 자격증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데 올해 유난히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학생들에게 손해사정사가 많이 어필하고 있고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런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보험사에 취업하는 게왜 좋을까요? 제가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는데 학교에서 저희 후배들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해사정사가 좋은 점, 보험사에 취업할 수 있다. 근데 보험사 왜 좋냐? 대기업이니까. 보험사 중에 대기업 아닌 데가 있나요? 거의 대부분 대기업이죠. 대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연봉도 세고, 복리후생도 좋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손해사정사를 따면 각 보험사들이 우대해줍니다. 특히 보상과 직원으로. 그리고 인스티비 출신, 바로 이 학원이죠? 우리 출신들 중에서도 보험사라든지 자회사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다양하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독립손해사정사를 하는 사람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서 합격하고 실무수를 받고 하신 분 중에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도 있고,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독립손해사정사를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저처럼 학원 강사라든지 대학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손해사정사 취업 전망은 상당히 밝은 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차 합격률이 30%밖에 안 돼요. 물론 이 중에는 1차를 면제받는 분도 생겨요. 1차 면제,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은 1차 면제죠. 그런데 1차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은 살짝 쪼르셔야 됩니다. 왜? 합격률이 몇 퍼센트예요? 3할이에요, 3할. 야구에서 3할을 치면 굉장히 훌륭한 타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손해사정사 1차 시험도 3할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70%가 떨어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1차부터 2차, 3차, 아까 어떤 합격자가 얘기했죠. 우리 학원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어지는 커리큘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단계를 거쳐서 공부를 하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2차 시험은 어떻게, 또 1차 시험 준비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냐? 첫 번째가 기본 다지기예요. 그래서 법조문이라든지 용어 익숙해지기. 여러분들이 손해사정사 공부할 때 가장 첫 번째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용어입니다. 왜냐? 보험 용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방송에서 나오는 뉴스를 봐도요, 용어를 헷갈려요. 제일 많이 헷갈리는 용어가 뭐냐? 보험료, 보험금입니다. 뉴스에서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막 뉴스를 내보내요. 틀린 말이죠.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예,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주죠. 네, 그런 것처럼 생소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어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법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상법제 638조부터가 상법입니다. 보험계약법. 계약법이죠. 상법제 4편 보험편이 상법제 638조부터 있어요. 그러면 거기부터 나오는 638조부터의 법 용어들 또는 보험업법에 대한 용어들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기본 다지기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핵심 포인트. 포인트 정리 및 기출문제 풀기. 제가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강의하는 학생들을 놓고 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줬어요. 그러고서 그 친구들이 1차 시험에 전부 붙었습니다. 여러분들 1차 시험은요, 기출문제 풀이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전 및 마무리, 반복 및 암기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손해사정사 시험은요, 무조건 암기입니다. 암기력 좋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럼 2차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냐?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렸죠. 2차 시험에 2019년 신체 손해사정사 합격률이 몇 퍼센트였어요? 13%대였어요. 그렇죠? 13% 겨우 넘는 수준.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대 1의 경쟁을 뚫어야만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대 1의 경쟁을 뚫을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1차 합격생들 내지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실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많이 판가름 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면부책 및 계산 문제 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좀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이 면부책과 계산 문제, 여기 서술형 관건 이렇게 써 있는데 서술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우시면 돼요. 하지만 면부책이나 계산 문제는 학원에서 배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면부책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이 확립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큰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바로 계산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느냐 아니냐예요. 함정에 빠지게 되면 합격하지 못합니다. 근데 함정을 잘 건너가게 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인원수를 제한해놔도 법적으로 평균 60점이 넘으면 다 합격을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신만 있으면 평균 60점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꽈락 없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리고 핵심 포인트 및 약수형 문제들은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과 시험을 봤던 사람, 여러분들보다 먼저 시험을 봤던 사람으로서 또 여러 번 시험을 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2차 시험 꼭 이렇게 저는 준비하라고 합니다. 뭐냐? 많이 정리하세요. 2차 시험은 절대적으로 눈으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첨삭을 통한 답안 작성 유력. 이거 되게 중요해요. 실제 많이 알아도요, 답안 작성을 할 줄 몰라서 떨어지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모의고사반을 진행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모의고사 반을 들은 분들 아닌 분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답안 쓰는 게 다릅니다. 답안의 순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답안은 누구를 중심으로 써야 될까요? 나를 중심으로? 아닙니다. 답안은 채점자 중심으로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채점자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첨삭하는 방법, 답안 작성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수업을 통해서 숙지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소개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어쨌거나 단계별로, 커리큘럼별로 공부할 수 있는 장기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아요. 장기라고 해봤자 몇 개월이에요? 길어야 7개월, 짧으면 6개월, 더 짧으면 4개월. 왜? 1차 시험 붙고 난 다음에 공부하니까.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어쨌든 단계별로 그 7개월을 알차게 쪼개서 커리큘럼대로 단계별로 공부하시면 10%의 바늘구멍이지만 여러분들은 통과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